바로 쉬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하면 목회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도들과 함께 울고 시험에 빠진 성도들을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것이 목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빠진 사람들, 그것도 한 가지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 물밀듯이 이 시험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시험이 오고 또 다른 시험이 끝나고 나오면 또 더 다른 시험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는데 삶 자체가 우리의 문제와 시험의 연속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라.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절대로 이상한 것 아닙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열등감과 저주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또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흑암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셨고 또 갈라디아서 3장에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해 주심으로 저주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저주식이 아니라 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거룩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죄 속에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받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시련과 고통은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타나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쉬게 하여 주는 시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투쟁하려고 하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복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지만은 그러나 일부만 맞고 또 일부는 틀립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고난과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약해집니다. 그렇지만은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같이 동시에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게 되어질 이 축복은 핍박과 함께 더불어 받게 되는데 누가복음의 표현을 빌자면 꾹 누르고 흔들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핍박과 겸하여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받는 것만을 원하게 되면 죄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참 그 감동적인 어떤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한번 세운 적이 있습니다. 빚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 세우니까 아이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빚 때문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주일학교 학생으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맡아보라고. 그래서 목사님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맡겼어요. 맡겼는데 한달은 보니까 눈티 반티 돼가지고 온데 터져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 왔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거냐니까 빚쟁이들한테 뜯겨가지고 왔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막 얼굴이 막다 상한 모습으로 왔었어요 이러니까 그 선생님 얘들아 내가 빚이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빚쟁이들한테 얻어맞았는데 내가 만약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난 벌써 자살했을 거다
그 예수님 때문에 산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한 가운데서는 감동을 받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얻어 터지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가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대로 다 드러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할것 같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은, 죄송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시련을 싫어합니다. 불편해하고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겪어야 할 고난은 겪어야 하고 치러야 할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보호받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고난은 저절로 없어지는 법이 없고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이 올때그 시련을 잊고 살려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먹고 마시지만은 아무리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더라도 고난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고난. 이 고난이긴 하지만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하더라도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하늘 소망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야고보가 바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라고 하셨습니다. 참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를 배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주는 복이 있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태어나면서 인내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말세의 특징은 이 조급함이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 시대에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이런 시대에 속도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세상,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세상에서 인내라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인내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열매와 복은 없습니다. 사실 곡식을 심어놓고 기다리지 않고 얼마나 자랐는가 하고 땅을 헤쳐보고 또 듣고 또 하루 이틀 보고 또 자라지 않는 걸 보고 또 흘쳐갖고 살았는가 죽었는가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서 산다고 할것 같으면 그 곡식이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이 모든 문제를 싹 사라지게 할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인내는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의 궁극적인 복은 인내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인내는 무엇인가? 수동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인내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통 이 고난 속에서 성숙해진다 하는 말이 그들의 삶 속에 많이 체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인내한다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 성숙해진다는 것. 그래서 고통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있을 때에 이걸 인간적으로 대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서 살면요, 그 성숙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지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의 내용은 인내를 이루는 법으로서 기도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은 우리 보통 그 지혜가 부족하면 이 구절만 딱 해가지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앞에 있는 문단과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5절에서 8절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그것도 파상적으로 닥쳐오는 이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 그 여러 가지 시련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내하는 삶을 우리 힘으로는 일구어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야고보 사도가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시험을 만나서 기뻐하면서 인내를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피해갈 수 있도록 아니면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는 지혜가 부족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피할 길은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힘든 길로만 가고 또막 고난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충고가 들리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림으로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3장 18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참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에게 후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후회 주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재밌는 것은 에베소서 2장 마지막 절에 볼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3장 마지막 절인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하나님, 부어 주시는 하나님, 조금만 응답 그 문제만 해결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지혜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찬송가 408장이 나타난 말씀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아뢰면 적은 여기서 더 크신 은사를 주신다 하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보여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도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두 마음 품지 말라. 사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그런 기도할 때마다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했으면 주실 줄 믿으라고 했는데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그런 해결 방법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 안에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르면 우리는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이런 사람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이지 않습니까?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응답해 주시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때때로는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응답이 안 될지는 모르겠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응답 받지 못할 때 그때 생기는 그 갈등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자꾸 멍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보통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천히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바꿔서 응답하시는 것이 있고, 네 번째는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응답일 경우가 있습니다.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주 비상섭리,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될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반여동 교회에 있을 때에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아들이 5층에서 이제 4살인가 5살인가 이런 아들이 창문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가 장보고 오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엄마 하다가 확 떨어졌어, 5층에서.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아들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속으로 쭉 하고 주님을 불렀어. 아이가 뚝 떨어지다가 한 1m에서 잠시 멈췄다가 뚝 떨어지는데 약간의 찰가상밖에 안 입었던 거 있죠. 5층에서 아이가 떨어지면 즉사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응답 안 하는, 두 번째는 늦게 응답하시는 것이 그 응답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피가 말려지는 듯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응답은 어떨 때는 천천히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 친구는 저하고 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제 친구는 막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막 애썼는데 몇년 안에 다 예수를 다 믿었어. 근데 저는요, 동생들은 다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어머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아버님이 그 당시에 세상을 버리셨고, 근데 그 가족들이 돌아오는데 한 3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 정말 미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기도하라. 목사로서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응답을 천천히 늦추어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 때는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저희 경험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군대 들어가기 때에 하나님 좀 군대 3년 동안 썩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웬걸 3년, 3년 6개월, 3년 3개월 동안 그야말로 이막 돌리는 거, 그 계속해서 훈련만 받는 그이저 회바센에 걸려가지고
GOP에 걸리지 않고 해보선에 걸려지는 이 보병이 이사당 32연대에 갔었는데 뭐 1년 12달 계속 훈련만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떨 때는 제가 두세 시간밖에 잠 못 자고 행군을 해야 될 때가 있고 100km 행군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군대 생활 하시는 분들 보니까 유격은 어떤 분은 한 번 받고 어떤 분은 두 번 받고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저희들은 6개월 만에 한 번씩 받았거든요. 6번 유기를 받았는데 그 외줄타기 빼고는 제가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받고 그러면서도 또 겨울에는 동계훈련이라 해가지고 또 우리 부대가 스키 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손이 곱도록 이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3년 동안 그 몸을 그렇게 달리고 오니까 단련시키고 오니까 하루에 두세 시간 자고 3일 동안 3, 4일 동안 두세 시간 자고 해도 공부를 해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는 그런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나올 때는 제대하고 나올 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많고 그랬는데 유학생활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몸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이 힘든 공부를 마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이 나에겐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응답을 바꿔주시는 경우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을 보면 물질에 대한 두부리 시험거리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낮은 현재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현재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오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이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것은 이것도 역시 시험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시험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9절 초반부의 번역 성경에는 대라고 이게 그러나라고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는 9절에서 11절의 내용이 2절에서 5절의 시련과 관련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다시 시련에 대하여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시험은 물질에 대한 시험이 틀림없습니다. 나전이라는 것은 아마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부한행제라는 말을 대조적으로 이루는 것 볼 때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재정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재정적인 시험 받은가 또 하나는 부유한 사람들이 받는 재정적인 시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시험거리는 뭐냐면 그 이길 수 있는 길은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높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의 가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영적인 지위가 높아진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비천한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이런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을 극복하고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태도, 부와 가난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야고보는 낮은 행전을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고 한 것은 가난한 성도라 할지라도 돈 때문에 낙심하거나 비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물질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왜소해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갖게 되죠. 또 비굴해지는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또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지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가난하더라도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가난하더라도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아버지는 못난 아버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무시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이 세상을 볼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돈이라는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가진지 못한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난하다고 멸시를 받아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무가치한 영혼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장애가 있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예수 안에서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약간 불편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망가뜨리게 할 만큼은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유한 자의 시험거리는 극복하는 방법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의 시험거리는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여 지기 쉬운 것입니다. 사실 가진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한 자들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낮은 형제와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부자들이 자신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뽐내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자인 형제들은 자신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교만함까지 가지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좀 많으면 그 사람들이 조금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목회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더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일하게 대하는 거. 그래서 저는 가난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서도 밥을 먹을 때 좋아하는 것이 김치찌개다. 그런 얘기하고, 부유한 분들이 맛있는 거 사다 주시려고 하면, 좀, 어떨 때는 식사비가 4~5만 원 하는 그런 걸 사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돈, 우리 누구누구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부담감을 가진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제가 먹기는 먹지만은, 가능하면 우리 교재를 좀 중요시하고, 요거보다 작은 거 먹고, 좀 그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는 저의 심정을 알고, 같이 자주 가는 것이 김밥집입니다. 김밥집 또는 뭐, 예.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한테는 대접은 저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 선교사님들, 우리 부산에 오시거든 꼭 저한테 한번 전화 주십시오.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진짜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부를 소유한다는 것은 부유하게 되지더라도 변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낮은 자와 동일시하며 부를 자랑하기보다도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질에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물질을 가진다는 것, 이게 어떤 것입니까? 이게 예, 물질을 가진다고 하면 그게 죄가 될까요? 보통 저는 윤리의 중간지대라는 것이 있는데, 예, 예, 김성수 선교사님. 하시고 싶은 물질이요? 예. 물질 갖는 것은 죄는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라고 문제겠죠. 그 성, 섹스 이것도 예, 그 이것도 죄일까요? 돈 죄 아닙니다. 칼 죄 아닙니다. 이거는 윤리의 중간지대라고 합니다. 돈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예, 칼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그 칼을 사용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잘 사용하게 되면 그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성도 결혼 안 결혼제도 안에서 잘 활용하게 되면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윤리의 중간 지대가 되어질 만한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이 너무 가지고 있다고 너무 자랑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본질적이지 않는 이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갑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린 그래야 하지 맙시다. 한번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가지고 있으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나눌고 예, 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좀 멋진 모습들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민효 선교사님 아시죠? 그 세선종 선교사님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세 번 만났거든요. 한국에 있을 동안에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수님한테서 좀 조금 이런 거 뭐라고 할까 많이 배운 그런 표시도 안 나고 그 뭐 또 뭐 많이 가졌다는 그런 표시도 안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입고 간 옷을 만날 때 입고 갔던 옷이 허름한 옷을 입고 갔고 또 만났는데 그래 아니 그래 내 모습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이런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저를 만나는데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선교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선교 대회할 때 갔을 때 룩세트 하나 딱 얼로 메고 옷도 뭐 이상하게 입고 그렇게 막 갔거든요. 단정을 하긴 했지만 사실 가지고 있는 것하고 못 가진 것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시험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긍휼을 입은 자라고 깨닫고 겸손하게 섬기고 살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가지지 못한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조금 사는 것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시험에서 이기는 것이라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질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유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것이 이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관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또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물질은 더 이상 복이 아니지요. 돈이 주는 그 능력이 있는데 만물의 능력이 있는데 이건 세상의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이 주는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건 정말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어렵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돈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똑똑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이 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땅의 것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요, 노후를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후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사후 죽음 이후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겠지만은 사후 세계를 위하여서는 재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것은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욥처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정신. 단지 나는 이 물질을 관리하는 낮은 청지기일 뿐이다 하는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물질을 대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유한 자가 낮아짐을 자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런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부유함을 영원히 누리지 못한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꽃이 시드는 것처럼 부한 것뿐만 아니라 생명도 시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허무한지 11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운 것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단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리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중동지역의 특징은 우기와 건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갑자기 쏟아지고 비가 온 이후에 메마른 땅에 풀이 막 쏟아납니다. 그리고 소나기가 지나고 나면 얼마 있어서 열풍이 확 불어오는데 그러면 자라나던 새싹들이 한꺼번에 말라버리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시간만 지나면 이 뜨거운 바람이 불면 모든 초목들이 시들해집니다. 이것이 중동 지역의 기후의 특징입니다. 이 불하는 것, 물질이라는 것, 이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같지만은 실제로 망하게 되어집니다. 예, 이걸 한번 참조해 보시고. 야고보 사도는 돈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와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유에도 가난에도 좌절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자신의 물질 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자인가 가난한가 지위가 높은가 낮은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 물질로 인해서 일어나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2절은 시험에 대한 결론적인 구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이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 13절에서 15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시험이 넘어지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페라조메노스라고 하는데 앞서 이제 2절과 12절에 언급한 페라스모스라는 것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페라스모스는 예, 시련이고 요, 지금 이거 페라조메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유혹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는 하나님 유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죄악의 기질과 욕심에 미혹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유혹을 받는 책임은 인간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유혹을 창조하시거나 사람을 유혹하지 아니하실 뿐더러 사람 아무에게도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한 멸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혹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여서 테스트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